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산타 랠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69번째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0.98% 올랐고 S&P 500 지수는 1.3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39% 올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미국의 항공편이 대거 취소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연말 쇼핑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개선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마스터카드가 발표한 그 휴일 쇼핑 판매가 지금 8.5%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지난 17년 만에 가장 빠른 증가율이라고 하고요. 이게 개장 전에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마스터카드 결제망 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판매 활동을 추적하는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에 따르면 올해 1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12월 24일까지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미국 소매 판매는 1년 전 대비 8.5% 늘었습니다. 이는 17년 내 최고 증가율이며 마스터카드가 예상한 7.4% 증가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연말 쇼핑 시즌과 비교하면 10.7% 늘어난 수준입니다. 의류 매출이 1년 전보다 47% 증가했고, 보석과 전자제품 매출도 각각 32%, 16% 늘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1년 전보다는 11% 증가했고, 2019년보다는 61% 증가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9%였으며, 백화점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이날 에너지와 기술 그리고 부동산 관련주가 모두 2% 이상 상승했고요. 11개 섹터가 모두 파란불로 상승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모두 2%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그외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도 4%,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이날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다만 아마존이 0.8% 하락하고 디즈니가 0.5%가량 약세를 보였습니다. 모더나 주가도 이날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유가가 2% 이상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유가 관련 주인 APA가 7% 이상 오르고 대본 에너지가 6% 이상 올랐습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도 4.9% 상승을 했습니다. 고대디의 주가는 이제 행동주의 투자 업체인 그 스타보드 밸류가 지금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8% 이상 올랐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 미국에서는 국내외 2,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7,000편 이상이 취소됐는데요. 대규모 결항 사태가 빚어진 것은 성탄절을 맞아 항공 여행 수요는 많아진 반면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항공업계 인력난이 심해진 탓입니다. 항공사들은 조종사, 승무원, 공항 근무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일할 수 없는 상황과 악천후로 결항이 속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27일 월요일에도 8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날 1,500편 이상을 취소한 것 대비 줄어든 수준입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지난주 일요일까지 미국 전역의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인원은 13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두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팬데믹 이전 대비로는 15%가량 적은 수준입니다. 연말 여행 수요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는 빠르게 증가해 연말까지 항공대란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항공기가 대폭 이제 결항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델타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등은 장중에 2% 이상 하락을 했지만 낙폭을 많이 줄여서 0.5%에서 한 0.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루즈 선사는 아무래도 그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선사에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그 1%에서 한2% 이상 떨어졌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성장 전망에 큰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팬데믹이 종말을 가속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미크론 변이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성장에 미치는 타격 자체가 델타 변이보다 약할 거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시장이 그것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한다의 제프리 할리스는 뭐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긴 하지만 오미크론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내년 글로벌 회복 스토리 자체는 여전히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븐스 리포트의 톰 에세이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자체가 그렇게 심각, 이전 코비드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모든 스토리 자체가 주가를 연말까지 이제 랠리를 보이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렇지만 다만 이제 봉쇄와 관련한 어떤 헤드라인 뉴스가 나올 경우 이게 시장에는 좀 역풍이 될수 있다라는 점도 경계를 했습니다. 이날 애플 주가가 이제 2% 이상 오르면서 1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가격은 거의 지금 시총 3조 달러에 육박한 수준인데요. 만약 애플의 주가가 182.856달러를 넘어설 경우 애플의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 그 시총 3조 달러를 위한 목표가까지는 한 1.4%가량만 더 오르게 되면 애플의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3조 달러를 넘어선 종목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천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관련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한 나스닥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CNBC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주가가 목표가가 지금 현재보다 한10% 이상 오를 것 같은 종목, 그리고 동시에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종목 중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최소 70%가 매수 추천한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내년 상승률이 가장, 목표가가 가장 높은 종목이 지금 메르카도 리브레라고, 이게 그 남미의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업체고요. 이 회사의 그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가 지금 현재 주가보다 74%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82%가 매수 추천을 한 종목입니다. 그 외에도 여기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 올해 들어서 50% 이상 주가가 오른 종목도 내년에 추가로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들이 뭐 거의 79%, 80% 가까이 매수 추천을 한 종목들입니다. 그 외에도 뭐 T모바일이나 인투이트, 옥타. 여기 보시면 이제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도 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터보텍스의 모기업인 인투이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 옥타나 워크데이, 시노피스 같은 종목들도 들어가 있고요. 사이버 보안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홀딩과 티모바일. 티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자체가 한 41%, 지금보다 41% 더 높은 수준이고요.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코노미스트들의 그 내년 성장률, 내년 상반기, 그중에서도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이코노미스트가 내년 1분기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여기 보시면 2.2%에서 5.2%로 낮췄습니다. 기존의 다들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3분기엔 성장률이 델타 때문에 둔화했다가 4분기에 다시 반등하고, 그러면서 내년 1분기부터 이제 경제 재개의 수요가 다시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이게
부디스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가 나타났었던 지난 3분기와 내년 1분기 상황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디 씨는 지금 델타가 타격을 줬을 당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그러니까 3분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성장률이 2.3%대로 떨어졌는데요. 2분기에 6.17%에서 이제 2.3%로 떨어졌고 지금 4분기에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분기에 또다시 2.2%대로 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전망이지만 판도 매크로 이코노믹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 이제 내년에 자기네는 당초 5% 내년 1분기에 5% 성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오미크론 때문에 내년 1분기 성장세가 좀 2분기로 뒤로 밀리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주가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기업 4곳을 강력 매수 추천 종목에 올렸습니다. 해당 종목은 미국의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TSMC, 그리고 한국의 피부 미용 의료 기기 업체 제시스 메디칼, 홍콩에 상장된 음식 체인 지우마오지우 등네 종목입니다. 골드만의 강력 매수 목록은 잠재적으로 높은 주가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큰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총 마진이 50% 이상, 향후 주가는 70% 이상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골드만은 액티비전의 경우 총 마진이 내년 75.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목표가는 최근 종가 대비 70% 높은 111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대만 TSMC에 대해서도 내년 총 마진이 51.5%를 기록할 것이라며 목표가를 70%가량 높은 1028 대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제이시스 메디칼의 내년 총 마진은 69.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목표 주가는 147% 높은 19,2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지우마오지우의 총 마진은 62.8%로 예상됐으며 목표가는 136% 높은 31홍콩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올해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끈 빅테크 가운데 최고의 성적표를 받은 기업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파벳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68% 급등했는데요. 이 수준으로 올해 주가가 마감할 경우 올해 주가 상승률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의 상승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률은 51%, 그리고 애플의 올해 주가 상승률은 33%, 메타는 23%로 뒤를 이었고, 아마존은 5%에 그쳤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올해 주가 상승률인 51%와 비교해도 알파벳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구글의 광고에 의존하는 알파벳의 이런 성적은 올해 초 이후 경제활동 재개와 소비자들의 상품 및 여행 수요 회복에 힘입어 광고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3분기 알파벳의 광고 매출은 5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수준보다 43% 증가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스냅 등 경쟁사들이 애플의 아이폰 운영체제 프라이버시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은 반면, 구글은 자체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유튜브 이용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도 실적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12월 나스닥에 상장한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차량 호출 배달 플랫폼 그랩에 대한 종목 커버를 시작하며 회사의 전망을 낙관했습니다. 그랩은 이달 초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알티미터 그로스와의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했으나 거래 첫날 2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은 종목입니다. JP모건은 그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고 12개월 목표가를 12.5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23일 종가인 7.35달러 대비 70%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JP모건은 그랩이 차량 호출을 포함해 음식 배달 등 여러 서비스로 구성돼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소비 증가에 최적화돼 있다며 단연간 다양한 성장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티도 그랩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고 목표가를 12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에버코어도 그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제시하고 목표가를 1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최고 의학 자문역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 26일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코로나 환자 수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상황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신규 감염자가 그렇게 많다면 중증 환자는 실질적으로 줄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증도가 덜한 환자라도 그 수가 너무 많아진다면 경증의 긍정적인 면이 희석될 것이라며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집단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휴가를 낼 예정이라서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아침 시황은 정리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